안녕하세요. 스테이 디퓨전 코리아 수위랩의 최도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 컨셉 슬라이더라는 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이 토이 XYZ님이 올려주신 이 컨셉 슬라이더 테스트라는 포스팅을 보고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좀 몸이 근육질인지 아니 말랐는지 혹은 스타일이 좀 더 뭔가 다른 형태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트로도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혹은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스타일로라를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런 컨셉 슬라이더라는 게 별도로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거든요. 뭐 굳이 조금 더 좋게 생각하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는 이 컨텐츠 이런 컨텐츠에 변신하는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변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정도에 맞춰서 변신할 수 있는 거라면 뭐 그렇다면 또 다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셉 슬라이더를 사용을 하면은 이 에이징 슬라이딩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컨셉 슬라이더의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그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관련된 논문이나 그리고 소스코드 키 그리고 이제 훈련이 되어져 있는 슬라이더 관련된 모델 파일들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내용만 제가 좀 잘라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던 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 뭐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면 전체 구조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변경이 돼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연구 개발자들이 생각해 주신 부분들은 미묘하고 세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정확한 편집이 가능하도록 사전 훈련된 모델 위에 적용되는 이런 컨셉 슬라이더를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 슬라이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슬라이더 중심에 이 프롬프트 기준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양이 좀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혹은 그 스타일이 뭐 눈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손가락에 에러가 났거나 너무 많았을 때 손가락 개수를 줄여주는 형태의 이런 픽싱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내용입니다. 기존에 학습되어져 있는 내용이 뭐 어리고 그리고 나이가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학습되어진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수정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어떤 위치가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가중치에 의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벡터 방향이 아니라 다른 벡터 방향으로 돌려놔서 관련된 내용처럼 최대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벡터 방향에서 결과물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컨셉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생각의 변화인데 결과로만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큰 방향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 중심점을 놓고 봤을 때 최대한의 원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서 이런 스마일링 외에도 뭐 눈 사이즈에 관련된 부분들, 뭐 눈썹에 관련된 부분들 다양하게 그 관련된 벡터와 좀 더 분리되어서 학습되어져 있는 훈련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동안 좀 보기 힘들었던 굉장히 직관적인 양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끝내주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Config UI에서 SDXL에서 컨셉 슬라이더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주소를 눌러주시면 관련된 워크플로우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관련된 워크플로우는 별도로 다시 제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SDXL 컨셉 슬라이더 모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 눌러보시면 모델 다운로드 주소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눌러주시면 여기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결과물은 해당 로라를 사용을 해주시면은 이제 에이지 컨트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스펙트럼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원형에 대한 스타일은 최소한의 파괴를 가져가되 거의 변형 없이
이런 나이대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프리미티브를 사용을 해가지고 관련된 밸류를 별도로 빼서 이렇게 보면서 결과물을 핸들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내용이고 이 관련된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셔서 워크플로우를 받으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처음이신 분은 저희 스타터 킷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확인하시면 편하게 적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모델 관련된 부분들 불러와져 있고 여기서 제공했던 그 SDX의 훈련 모델들이 로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와 웃는 표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놨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컨트롤러가 별도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해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프리미티브 노드를 하나 꺼내주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변경이 돼요. 여기 있는 이름은 쉽게는 여기서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세팅은 끝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제 바로 제가 세팅을 눌러볼 건데 그 전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세팅을 보시면 첫 번째 케이 샘플러에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내고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로라가 이렇게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결과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더 연결이 되고 여기서 원형을 만들고 이 원형의 기준으로 한번 더 케이 샘플러가 돌아가는데 이때 로라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이대와 표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옵션 키고요. 누르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값은 제가 다 0으로 돌려놓을게요. 자, 이제 지금 라이브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여기서 뭐 1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웃어주는 거죠. 더 웃어! 발자국 서 이런 식으로 스치값을 조정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웃고 나서 관련된 나이대도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저희가 이걸 만약에 프롬프팅에서 수정을 하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가중치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컨셉 슬라이더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롬프팅 벡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중에 사용하실 때 이쪽에다가 관련된 로라들을 지속적으로 붙여주셔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델 들어오고 다시 또 모델 들어오고 나서 필요한 것만 프리미티브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빼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음은 SD1.5에서도 이 컨셉 슬라이더 워크플로우가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IT AI 쪽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 관련된 부분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슬라이더가 존재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SD1.5로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관련된 내용들 중에 오늘 저희가 테스트해볼 내용들은 링크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링크를 받아서 바로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뭐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슬라이더라면 어느 걸 받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 관련된 내용은 한 주 전쯤에 김원호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워크플로우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 있는 링크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죠. 정리는 조금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컨셉을 확인하고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치면은 제가 여기서 뮤트를 풀고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세팅에서는 LCM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CM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좀 터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SDX의 터보. 지금 여기서는 LCM을 사용을 해서 일반적인 기본 모델을 빠르게 결과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최초의 원형이었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 있는 거를 레드로 바꾸셔도 되고요. 네, 뭘로 바꾸셨든 상관없어요. 굉장히 빠르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뭐 이게 티셔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이런 식으로 결과물 한번 만들어 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제 요거를 한 번 더 이쪽에서 가공을 하게 될 건데, 연결되어 있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를 갖추고 나서 일로 넘어올 때 여기 들어오고 있는 모델과 포지티브, 네거티브 클립 관련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를 통해서 가공을 시켜서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에는 LCM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프리미티브 관련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내용들을 각각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선은 제가 여기를 0으로 돌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마이너스 1 슬라이더로 그냥 옮겨볼까요? 이런 식으로 어려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늙게 만들 수가 있고 나이가 들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LCM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4090에서는 뭐 거의 날아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뚱뚱하게 만든다던가, 훌륭한 세상이죠. 스킨톤을 좀 더 검게 만든다던가.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좀 더 웃게 만든다던가 하는 것들이 이 컨셉 슬라이더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인터페이스의 어떤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미세 조정들을 여기서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꽤 괜찮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또 나이대를 어리게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잘 되네요. 자, 뚱뚱한 것도 빼보고 스킨톤도 조금 더 창백하게 만들어 보고 해피는 냅두고 관련된 부분들을 사이즈를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기하죠? 좋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거의 대부분 다 컨트롤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좋은데요? 훌륭하네요. 스킨톤도 원래대로 돌리고 나이대도 조금만 더 영하게 만들어 볼까요? 좀 더가 아니라 살짝 나이 들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젊은 친구를 만들어 보고 여기서 약간 이렇게 살이 찌거나 이렇게요. 아예 살을 빼는 것도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게 이 컨셉 슬라이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관련된 컨셉들을 여기서 한번 만들고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주 정교한 부분에 대한 최종 파인 튜닝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한번 피칭을 해놓은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정교한지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프레임을 꽤 많이 뽑아놓고 그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가공을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주름이라든가 혹은 이 안에 이제 젊거나 늙었을 때 생겨나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에 대한 변화들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끝내줍니다. 당연히 이 카툰 형태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스킨톤에 대한 부분이 수정이 용이한 거죠. 정말 멋진 세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